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그냥 좋아요.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올드카 클래식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그냥 이 카페 가입하면은 예, 다 되고요. 오늘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.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. 눈이 떠졌고 마치 소풍 가는 아이들이 전날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, 제가 오늘 드디어 거길 갑니다. 거기가 어디냐? 클래식카 중에 벤츠 R107이라는 차가 있어요. 그 차를 가지고 계신 분 혹은 그 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몇 명이서 모임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양평에서 1박 2일로 모임을 합니다. 그래서 클래식카에 맞게 옷도 좀 차려 입었고요. 중간에 제가 좀 좋아하는 독일 감성의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에스프레소 한 잔 딱 때리고 그 다음에 세차하고 그 다음에 장 보고 양평을 출발할 겁니다. 오늘 아침에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고 신수동에 있는 카페 왔습니다. 저는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도 굉장히 클래식 라디오를 좀 좋아해서 지금 하나 둘씩 모으고 있는데 여기 와서 본 거예요. 굉장히 반갑잖아. 이게 뭔지 아세요? 무쇠솥. 엄청 크죠? 이것도 가져갑니다. 으아. 세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, 이제 다 했고 세차 끝. 오늘 R107 모임답게 한 분이 도착했습니다. 와, 기가 막히죠? 와, 진짜 이게 제가 꿈꾸는 제 로망인 R107입니다. 버건디 색상이고요. 이야, 차 상태가 기가 막힙니다. 안녕하세요. 굿모닝입니다. 어젯밤에 늦게까지 네, 형님들하고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좀 늦게 잤고요. 저는 아침에 눈이 떠져요. 그래서 지금 7시 반인데 혼자 일어났습니다. 아우, 좋다. 뒤에 이렇게 물레방아도 있고. 네, 좋네요. 자, 여러분. 제가 좀 잔인. 그래, 이러지 말고 우리 저기 차 있는 데로 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까요?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클래식카라는 차에 대해서 또 취미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클래식카 취미를 시작한 게 한 만으로 3년이 좀 지났고요.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첫 번째, 이 차 어디서 구입할 수 있냐? 아, 도대체 이런 차를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?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차, 이런 차들은 얼마입니까?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해서 물어봤고, 세 번째는 이 차 관리가 됩니까? 아니, 이런 차들은 어떻게, 어디서 수리를 해야 됩니까? 부품은 있습니까? 뭐 그런 것들. 그리고 네 번째, 야,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고 특히 여름에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, 에어컨 잘 나옵니까? 에어컨 잘 나옵니까?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고, 사실 근데 이 네 가지 질문 같은 경우는 저도 이 클래식카 입문하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.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런 클래식카 오래된 올드카들이 지나가면, 야, 저 차들은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구입을 할 수 있지? 그리고 야, 저런 차들은 얼마일까? 아니, 저런 차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?
수리는 어디서 할까? 그리고 진짜 여름에는 야, 저 차들 에어컨 나올까? 한여름에 문을 이렇게 열고 운행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아, 저 차 에어컨 안 나오나 보다. 그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자,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. 다 가능하고 여러분 정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바로 여러분 네이버에 아 정답 이거 바로 알려드리면 좀 그런데 바로 알려드리면 네이버 카페에 클래시카 코리아라고 있습니다. 클래시카 코리아 거기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에서 11만 명이에요. 회원수가 11만 명이고 저도 거기서 조금씩 뭐 가끔이나마 글을 올리고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이 클래시카 코리아에 들어가시면은 첫 번째 매매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차량 매매가 다 일어나고요. 거기서 얼마인지 가격대 형성이 돼 있고요. 거기서 세 번째 어디서 수리해야 됩니까? 이게 어디가 문제일까요? 그런 질문을 하면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다 답변을 달아주십니다. 네 번째 에어컨 어디서 고치면 됩니까? 뭐든지 다 나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카페에서 활동만 좀 하시면은 웬만한 정보는 다 얻으실 수 있고요. 저도 정말로 초보인데 클래시카 코리아라는 카페에서 구입을 했고 거기서 아, 이 차가 얼마 정도 시세를 하는구나 알 수 있었고 글을 올려서 이런 차들은 어떻게 어디서 수리를 해야 됩니까? 질문을 했을 때 뭐 쪽지도 주시고 답글로 다 알려주시고 제가 뭐 약간 클래시카 코리아 카페에 대해서 홍보를 예, 대놓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정말 좋은 카페예요. 그리고 저희가 이 뒤에 보이시는 이거 R107 저는 이 차에 대한 로망이 있고 현재 제 차는 벤츠 124 이클래스 옛날 버전인데 저는 오늘 이 모임을 한 1박 2일을 한 형님들 동생들 이분들도 대부분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된 분들이 서로 또 마음 맞고 성향 맞는 분들끼리 또 비슷한 차종을 좋아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또 따로 모임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.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올드카 클래식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그냥 이 카페 가입하면은 예 다 되고요. 참고로 뒤에 있는 제 차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보통 600만 원에서 비싸게는 1000만 원 후반대, 2000 중후반대까지 나오는데 처음에 가격이 1000만 원 언더고요. 그리고 가져와서 3년 동안 수리는 예. 이게 왜냐면 또 저희 와이프도 제 채널을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오픈할 수 없는 데 해야겠죠. 예. 아, 이거 좀 오픈하기 그런데. 예, 뭐 하여튼 총 다 들어서 차량 가져온 금액하고 제가 수리한 금액하고는 예, 1000만 원을 넘지는 않습니다.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. 당연히 안 넘겠죠. 예, 에어컨 잘 나오고요. 제가 좋아하는, 이뻐하는 차고 관리가 굉장히 수월합니다. 부품 다 있고요. 아, 단 제가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들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서울은 정말로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동대문, 답십리, 장안동 그쪽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. 이 클래시카에 입문하시기 전에 가장 고민하셔야 되는 그 딱 한 날 제가 말씀드릴게요. 그것은 바로 돈, 가격 아닙니다. 돈이 왜 아니냐. 물론 뭐 이렇게 저 차처럼 좀 저 차는 진짜 가격이 좀 비쌉니다. 예. 고가의 클래시카들도 있지만은 제 차 같은 경우는 아주 고가의 차량은 아니에요. 제가 가져와서 든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돈 자체도 부담되는 가격일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왜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제 차가 만약에 100만 원이야. 처음에 내가 가져온 금액이 물론 100만 원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해보니까 이게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. 그럼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. 1년 후에 이 차가 가격이 거의 안 떨어집니다. 거의 안 떨어지고 최근에 한 3, 4년 동안 이 클래시카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까 그 카페도 제가 처음에 가입할 때 5만 명이었는데 3년 전에 5만 명이었는데 지금 11만 명이에요. 엄청 커진 거죠. 그 정도로 이 클래시카가 인기가 요즘 많다 보니까 처음에 100만 원을 가져왔던 게 1년 후에 감가가 거의 없고 심지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0만 원, 110만 원, 120만 원 뭐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가끔이지만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차를 팔았을 때 감가에 대한 그 부담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. 그래서 아까 제가 가격이 아니다. 만약에 나중에 해보다가 아니어서 팔 때도 그렇게 감가가 없다. 물론 사고 팔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
이 차를 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은 가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. 가격에 대한 그 스트레스와 부담, 감가가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. 예, 이 점 괜히 또 말 잘못했다가 나중에 야 이거 너 믿고 했는데 감가 겁나게 됐잖아 막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 미연에 방지할게요. 아닙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야. 그럼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? 그거는 바로 시간과 열정, 노력입니다. 시간.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신차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고장 났어. 그러면은 뭐 현대 기아 수입차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 센터 뭐 사설 들어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하면 되잖아요. 근데 이 아이들은 그게 아니에요. 아 물론 이렇게 서칭을 해가지고 막 소개도 받고 어디가 괜찮아요 뭐 이런 거 다 그 클래식카 코리아라는 거기서 게시판에서 물어보면 다 알려주셔. 그럼 자 거기 알려주신 그 업체를 A라는 곳을 갔어. 갔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. 이거 저희 못 고쳐요. 그래서 또 B라는 데를 또 알아서 갔어. 막 고쳐보셨어. 근데 결국 못 고치셨어. 난 돈은 지불을 했고.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어. 그래서 또 알아봐서 C 업체를 갔어. 거기서는 고쳐주셨어. 다행히. A, B, C를 돌면서 낮에 돌아야 되잖아요. 그럼 저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시간을 좀 내서 갔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. 그리고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렸어요. 그리고 이거를 에어컨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.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재미일 수도 있는데 정말 내가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거나 그런 거에 취미가 별로 없어. 막 알아보고 내가 막 이렇게 알아보고 서칭하고 그런 거. 그러면은 굉장히 힘듭니다. 이 취미는. 얼마야? 이거 뭐 1,000만 원? 오케이. 가져와. 그 다음에 뭐 열심히 재밌게 타. 그런 거 아니에요. 거의 아니고 가져오면은 일단 수리할 거 있고 주행하면서 계속 조금 조금씩 고쳐야 되는 부분. 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제 작업실이라든가 집이 서울 동대문 장안동 그 근처에 있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정비하시는 업체를 좀 찾을 수가 있어요. 하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확실히 서울에 비해서는 정비하실 수 있는 곳이 좀 덜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열정,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그렇게 비싼 거 안 하실 거잖아요. 그냥 적당히 1,000만 원 전후로 해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제가 이 차를 좋아하는 이유. 당연히 불편하죠. 항상 좀 긴장을 하고 타야 되고. 왜? 언제 퍼지거나 언제 이 차에 이상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. 그래서 예방 정비라는 것도 하고. 그냥 감성이에요.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그냥 좋아요. 감성. 그 맛에 타는 겁니다. 예,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이 영상을 보고 제 차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분간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. 아직 팔 생각 없으니까 뭐 이 차 얼마예요? 뭐 저한테 파세요? 그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. 네.